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크고 작은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를 둘러덮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때때로 우리를 좌절시켜서 무기력하게도 만들고 우리 깊은 상처도 남기고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집신장수, 운산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만 합니다. 날이 밝고 좋은 날이면 아이고 우리 둘째 우산은 많이 못 팔겠네, 우산 못 팔겠네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오고 날이 굳은 날이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집신 못 팔겠네 못 팔겠네, 아침에도 날만 뜨면 걱정하고 저녁에도 걱정하고 걱정합니다. 날이 좋으면은 우산장수 걱정을 하고, 날이 나쁘면은 집장을 걱정을 하고, 하루 종일 걱정을 달고 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한 분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날이 맑으면은 큰아들이 집신을 많이 파는 게 좋고, 비가 오면 우산을 많이 파는 게 좋으니까 날이 좋아도 좋고 날이 나빠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늘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를 둘러덮어서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좌절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심은 근심을 낳고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사업이 잘 안 될 때 염려한다고 해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잘 되면 언제 안 될까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해서는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천 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려라.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에 무역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비너스 신을 섬기는 등 우상 숭배의 도시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방해했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지나서 교회가 견고에 서게 됐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옮겨가서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의 얼마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교회 내 파벌이 생겨갖고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나서 큰 어려움에 다가왔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근심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두 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편지에
그가 근심한 내용의 그 기록들이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을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염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에 절망을 가져옵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면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일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0편 20편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그가 10여 년 동안 그의 장인들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와 같은 근심과 탄식의 밤을 보내며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 근심, 걱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하나의 제국으로 있을 때 유대계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깨보니까 자기가 이 큰 벌레로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아보니까 자기가 갑충류의 큰 벌레가 되어버렸는데 가족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큰 벌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분명히 그 집의 가장인 그레고리인데 벌레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어디에 알릴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 가둬놓고 음식만 줍니다. 유일하게 그 집에서 돈을 벌어 오는 가장이었고 외판 사원이었고 아버지는 놀고 있었는데 이 집안이 아주 근심에 가득 쌓이게 됐습니다. 생활도 어려워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집은 극도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먹던 사과를 집어 던졌는데 그 사과가 등에 딱 벌레 등에 꽂혀져가지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사과가 그래서 썩어가면서 이 균이 들어가서 등이 썩어가지고 한 달 넘게 염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 사람이 벌레가 돼서 기어다니니까 벌레가 돼서 죽었어요. 그것을 집에 일하러 온 가사 도우미 할머니가 보고 쓰레기로 내다 버렸습니다. 인간이 벌레가 돼서 이게 온 집안 사람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 죽어간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은 좌절, 원망, 불평,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이처럼 절망이고 근심덩어리인 것입니다.
근심하며 살다가 흉측한 벌레처럼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에서 이와 같은 절망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을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해 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지금 우리를 보러 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흉측한 벌레처럼 근심 가운데 죽어가지만은 주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심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말이 잘못됐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그때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내 죄로 인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근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말씀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두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시편 147편 3절을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입니다. 주 옆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 사업의 짐, 문제의 짐, 여러 가지 고통의 짐을 진 것을 다 갖고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사춘기가 중2에서 중1로 내려갔답니다. 그래갖고 벌써 초등학교만 끝나거나 중학교가 되면 애들이 달라져가 막 이른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단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는 누구나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과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수많은 칼을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목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실천하고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붙드심과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30년 동안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고 절망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절망 가운데 절망을 이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이 구필화가들 여러분들의 은혜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손이 아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 임경식 작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19살 때 불의 교통사고로 네 번째 목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져서 목 아래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태어나게 됐는데 목에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며 중환자실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웜업 불평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주러 엄마가 왔는데 엄마 빨리 나 좀 죽여줘.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작가는 그 어머니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 한쪽 마비가 온 장애가 있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몸이 장애가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중풍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해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 몸을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가셔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에 집에 와서 아침 9시, 오후 3시, 밤 9시에 세 차례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불편한 몸을 갖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하루에 세 번씩 자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침대에 누워있던 임 작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할 때라도 장애를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면서 나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원한 지 13년째 되는 해, 14년 동안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은 그때 본인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필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 7시간, 8시간씩까지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1년 후에 한 점의 작품을 그려가지고 작품 전시에 낸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구족 화가협회 회원이 됐고 각종 미술대에 입상한 것을 넘어서 지금 개인전까지 여는 그런 전문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임 작가의 대표작은 꿈을 꾸다 시리즈입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와 거북이가 어항을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며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면서 느려도 조금씩 조금씩 꿈을 향해 나가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CBS 세상을 바꾼 15분 강연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게 저 본인의 꿈이에요. 금붕어가 항아리에 있는 금붕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모든 것 자유로워진 모습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줄 수 없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열게 주었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살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삶도 없고요. 제가 그림을 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이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늘 나는 금붕어처럼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염려 그 지구적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근심은 근심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근심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딱 그 아까 설교 초에 말씀드렸던 우산 장수, 집신 장수 준 어머니처럼 사는 분이 많아요. 그냥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절망의 고통이 다가오고 몸이 아파도 모든 걸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열한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찬란한 축복의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의 변화에 희망이 되고 슬픔의 변화에 기쁨이 되고 고통의 변화에 축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지 말고 문제에 붙잡혀 있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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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